녹화해야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2월 22일 화요일 중학교 1학년 쪽지 시험 예고입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고3 레벨 문법을 시작한 거죠. 이거부터 갑니다. 자, 뒤죽박죽 돼 있지만 어쨌든 필기되어 있는 거. 너무 허접하지만, 예. He is tall 불러주시면, 이거 그대로 쓰세요. 도치란 말도. He never did it 불러주시면, 이거 그대로 쓰세요. 도치란 말도. 그 다음에, 자, they planted trees 불러주시면 밑에서 똥테로 바꾸시고요. 밑에 내려가서 얘는 자동차라 똥테가 안 되는 말이에요. He was disappeared 불러주실 거야. 아니, 얘는 능동태에서 똥테로 바꾸는 거라 이것만 불러주실 거고 너는 이거 써야지. 밑에 수동태의 주어가 능동태 목적어란 말 써야지. 여기는 지금 안볼 거라고요. 그래서 얘가 T가 돼 있으니까 얘는 He was disappeared를 불러주실 거야. 그러면은 나머지 필기하시고 Poverty is resulted in illness를 불러주실 거야. 그리고 나머지 필기하시라고요. 야, 이 정도면 쉽네.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다음 시간에 종이 나와주고 아무 말안할 거야. 네가 그냥 쓰는 거야. 다 그냥 똑같이 쓰는 거야. 이거 다. 응? 다 그냥 똑같이 써야 돼. 칸에 맞춰서. 참고로 1, 2형식이 앞페이지, 3, 4, 5형식이 뒷페이지 해가지고 그냥 아무 말안할 거야. 그냥 네가 쓰는 거야. 1시간 넘게 걸려. 자, 새로운 학생 데리고 그래가지고 살살하고 있는 중이야. 탐옥! 예, 탐옥인데 얘들은 이제 다 외워야 돼. 센 거라. 이거는 예, 그는 그 여자와 결혼했었다. 뜻을 불러주겠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토론했었다. 나는 그 방에 들어갔었다. 그는 나에게 대답했었다. 그는 그 방으로 들어갔어. 뛰어들어갔다. 얘는 왜 인투가 맞아요? 얘는 자동사라서 인투 나와야 돼서 동그라미. 나머지 얘기가 다 전치사 오면 안 된다는 거잖아. 타동사들이야 전치사 오면 안 돼. 타동사라 전치사 오면 안 돼. 얘는 자동사니까 전치사 와야 된다고. 그리고 요 부분을 갑니다. 해석 불러주실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은 뜻이 똑같아요, 다. 하나님은 있다. 아니, 쏘리. 신은 있다로 갑시다. 신은 있다. 교회 안 다녀서 나도 안 다녀. 교회 안, 이거 원래 쥐가 대문자로 쓰이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대문자 써요. 그냥 가 하나님은 존재한다라고 불러주시면 이 대문장 써. 필기 똑같이 써. 좌니 여기 온다라고 불러주시면 세 문장, 네 문, 세 문장 써야죠. 얘는 줄 맞춰 써야 돼. 줄 맞췄다는 걸 형광펜 안 써도 돼. 볼펜만으로 찍찍 그어. 억세 돼지꼬리 땡냐. 다 아는 걸왜또 보죠? 그냥 해. 시키는 대로 해. 하면서 점점 센거 나가. 네가 전에 했던 거라서 외울 게 별로 없었으면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남을 거 아니야, 지금. 전에 했던 걸또 한다고 짜증내고 있어. 반복해가지고 네 머릿속에 심어주겠다는 거 아니야. 태양은, 그 태양은 그 동쪽 언덕에서 떠오른다. 덜을 해석하지 않는데 그냥 더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라고 불러주면 밑에 필기 똑같이 써. 밑에 필기가 예 최소한 동사는 몇 형식이 다써 있어야 돼요. S 빼먹은 거뭐 맞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전면구는 강조돼 있잖아요. 꽉쇠. 얘는 빼가지고 옆에 동그라미 쳐가지고 뭐 써놨네요. 이건 써야 돼. 비동의 일형식일 때 뭐뭐에 뭐뭐지 있다. 거기까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가겠습니다. 예, 요 부분 보겠습니다. 탐옥관계, 접목관계 쓰세요. 그럼 네가 알아서 써. 현재문사, 과거문사는 형용사입니다. 해석은 불러주겠죠. 하나의 잠자는 아기, 하나의 부러진 다리. 나머지 네가 써. 비동 옆에 뭐입니까? 일동 옆에 뭐입니까? 형제 옆에 뭐입니까? 쓰세요. 그리고 밑에는 주격보호 뭐의 약자인지 쓰세요. 그리고 명사, 형용사, 부사, 대명사, 전치사 쓰세요. 영어 쓰라고, 영어. 아, 다른 건 보호만 있으면 주격 보호만 쓰고 나머지는 이거 네 개, 다섯 개 쓰라는 거구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시계로 5분 있다 시험 보고요. 단어도 있죠? 오늘 뭐 시험 보는 시간이 많다. 너 일과가 안 되면 중등고전 중. 지금 중학교, 아니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2학년 교재에 7과를 끝냈거든.
걔네한테 그 일과를 할때 내가 그랬어. 너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일과가 안 되면 큰일 난다라고 했는데 그때 딴짓거리 하다가 지금 7과에서 헤매고 있는 애들 있잖아. 26, 27, 28. 너는 그런 일 겪지 말라고. 26 갑니다. 능률 26. 예. 시험 못 봤던 거 아니야, 이거? 불러주실 거예요. 26에 인컴, 아웃컴, 오버컴을 불러주실 거 뜻어. 그리고 전망, 내려다보다, 감시하다 이렇게 세 개를 뜻 불러주실 거. 그냥 써. 그림 그리지 마. 아웃룩, 오버룩, 오버시만 써. 이건 슈퍼바이저까지 써야겠네요. 내려가서 할것 같고요. 27. 27. 27. 예. Overwhelming majority. 압도적 다수 쓰세요. OV로 시작하고 MA로 시작합니다. 발음도 있네요. Majority. 내려가서 Overestimate 불러주실 거야. 뜻만 써. 반대만 써. Underestimate. 과대평가하다, 과소평가하다. 너 이거 책 있냐, 니네는? 너 이거 수업 안 들었으니까 시험 안 봐도 돼. 이거 지금 안 하서 시험 안 봐도 돼. 괜찮아. 수업 들은 것부터 수업, 시험 보면 돼. 지금 요거부터 시험 보시죠. 요 능력부터. 그러면 쟤네들은 맛없던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핸드아웃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니? 그래. Overestimate 불러주시면 뜻어. 그리고 반대만 써. Underestimate. Overload 불러주실 거야. 너무 많이 싣다예요. 부과하다. 위로 짐 싣다. Upload. 짐을 내리다. Download. 짐을 다시 싣다. 즉 재장전하다. Reload. 뜻 불러주시면 쓰써. Upload, Download, Reload가 어려워. 내려가서 예, 교과 과정 이외에 있으세요. Extracurricular 형용사 AR이. 거기까지냐? 28까지냐? 28. 오, 맞네. 시간 많이 줘야겠는데. 지구 밖의 라는 거 쓰면 extra terrestrial 쓰고 타이르가 어머니 뭔지 쓰고 terrestrial이 뜻이 뭔지 쓰세요. 지구의 육상의 extraordinary 불러주면 어근 쓰고 이상한 대단한 뜻 쓰셔야 돼요. extrovert 밖으로 향하는 거 도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 반대만 쓰세요. introvert. external 불러주시면은 외부의 같은 말 쓰세요. exterior 반대만 쓰세요. internal, interior. misfortune은 안 할게요 오늘. 그 external까지만 하겠습니다. 양이 적지 않은데요? 시간을 충분히 줄게. 오늘 시험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저 시계로 6시 5분에 시험 봅니다. 12분 줍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 거야. 좀 심하다 얘들아. 6시 3분. 아, 6시 5분. 미안. 6시 5분. 아, 6시 5분. 6시 5분. 아무 그것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많아서. 소연이가 줌 들어온다고 근데 안 들어왔어요?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마저 방금 더 보셔도 되시고요. 아, 능률부터 능률 먼저 볼게요. 새로운 친구들은 HOP 프린트 먼저 보고 계시면 돼요. 오늘 2월 20일이요. 2월 20일 중일 쪽지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능률 26페이지요. 페이지 수 적어주세요. 26페이지. 인컴. 인컴. 다음, 아웃컴. 다음, 오버컴까지 써주세요. 인컴, 아웃컴, 오버컴. 다음, 아울룩, 오버룩, 오버시 세 단어 적어주세요. 아울룩, 오버룩, 오버시는 동의어까지 적어주세요. 오버씨는 같은 뜻의 동의어 단어까지 적어주세요. 다음 27페이지 가겠습니다. 27페이지 오버웰룸 27페이지 오버웰룸 다음 오버웰밍 머조리티 Overwhelming majority. 오버웰밍 머저리티. 다음 갈게요. Overestimate. Overestimate. 반대말도 적어주세요. Overestimate의 반대말도 적어주세요. 다음, Overload. 오버로드 다음 리로드 리로드 다음, 엑스트라 커리큘러. 엑스트라 커리큘러.
어근 두개 표시하고 적어주세요. 엑스트라 커리큘러. 다음 28페이지 갈게요. 페이지 수좀 적어주세요. 28페이지. 28페이지 엑스트라 테레스트리얼. 엑스트라 테레스트리얼. 어근 뜻세개 적는 거 있어요. 엑스트라 테레스트리얼. 형용사 뜻, 명사 뜻두개 적어주시고요. 엑스트라 테레스트리얼에 어근 세개 표시하고 적어주세요. 다음 발도 될까요? 다음 엑스트라 오디너리. 엑스트라 오디너리. 형용사 뜻두개 적어주세요. 엑스트라 오디너리. 다음 엑스트로버트. 엑스트로버트. 어근 두개 적어주시고요. 반대 단어 반이어도 적어주세요. 엑스트로버트. 엑스트로버트. 엑스트로 버트. 버트. 반대말 적어주시고, 반대말 단어 적어주시고요. 엑스트로버트에 어근 두개 적어주세요. 다음 갈게요. 익스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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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어 반대말 적어주세요. 익스터널 반대말 동의어 두개 적어주세요. 다음 동사 핸드아웃 갈게요. 새로운 친구들도 집어넣고 시험 봐주세요. 1번. 그는 키가 크다. 의문문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는 키가 크다. 의문문으로 바꿔주세요. 두 문장 쓰셔야죠. 빨리 갔다 오세요. 필기 뭐인가요? 필기 안 쓰셔도 돼요. 동사 형식은 표시해 주세요. 동사 몇 형식인지. 지금 동사 H.O.P에 나오는 거는 말씀 제가 따로 안 드려도 동사 몇 형식인지는 다 써주세요. 기다리는 것도 요가겠지. 다음 갈게요. 2번 문장.
그는 절대 하지 않았다.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절대 그것을 하지 않았다. 부정어 도치 문장으로 바꿔주시고요. 네. 아, 근데 여기는 또 없네요. 이거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필기가 없어가지고. 정원아, 무사표시 나는 네. 근데 지금 이 부정어도치 문장의 필기에 몇 형식인지 적어주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장만 빼고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는 절대 하지,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절대 하지 않았다. 그것을. 부정어 도치시킨 문장까지 총 지금 네 문장 적으시면 돼요. 다음 문장 갈게요. 그들은 심었다. 나무들을. 3번 문장. 그들은 심었다. 나무들을. 네,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주세요. 네? 그냥 나무들을. 네. 세 단어예요. 그들은 심었다. 나무들을. 지금 불러드린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도 바꿔주세요. 다음 4번. 그는 사라졌다. 그는 사라졌다. 필기하신 대로 적어주세요. 틀린 거 표시하셔야 되니까 틀린 거 쓰시고 고쳐주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오 동사, 어떤 동사인지까지 적어주세요. 다음 4번. 가난은 질병을 야기한다. 네. 가난은 야기한다. 질병을. 새 문장에서도 틀린 거로 써주시고, 쳐주시고요. 뭘? 가난? 안 되죠. 아, 가나. 가난. 피로 시작하는 가난 있죠, 가난. 가난. 네, 가난은 야기한다. 질병을.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푸어 아니에요? 가난, 명사로 써줘야 돼요. 가난, 퍼블티. 이 문장, 동사, 어떤 동사인지 꼭 써주세요. 지금 3, 4번,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안 써주시면 틀려요. 번더 써야 돼. 아니요. 지금, 그는 사라졌다랑 가난은 야기한다만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이 5번이죠. 5번. 나는 들어갔다. 그 방으로. 나는 들어갔다. 그 방으로. 동사 적어주세요.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맞는 문장으로 적어주셔도 되는데 틀린 문장으로 적어주시면 꼭 X 표시해주셔야 돼요. 나는 들어갔다 그 방으로. 그냥 들어갔어요. 나는 들어갔다 그방 안으로. 다음 6번. 그는 뛰어들어갔다 그 방으로. 그는 뛰어들어갔다 그 방으로. 5번, 6번이요? 6번, 그는 뛰어들어갔다 그 방으로. 5번, 6번도 동사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적어주세요. 6번, 그는 뛰어들어갔다 그 방으로, 그방 안으로. 그방 안으로. 다음 7번. 시는 있다. 네 문장 적어주세요. 시는 있다. 네 문장. 다음 8번. 존이 여기에 온다. 두 문장으로 적어주시고요. 존이 여기에 온다. 두 문장 적고 마지막 세 문장은 정확히는 이 장소에, 요 영장을 해주시면 돼요. 이 장소에 온다. 아니, 온다. 이 장소에, 이 장소로 세 문장 적어주시면 돼요. 네. 히어를 포함하는 문장 두 개랑 이 장소에 또 표현되는 거세 개죠? 세 문장 적어주세요. 다음 몇 번이죠? 9번. 그 태양은 뜬다. 동쪽 언덕에서. 그 태양은 뜬다. 동쪽 언덕에서. 동쪽 언덕에서. 그 동쪽이 아니고 그 동쪽 언덕에서. 다음 1과 H.O.P 갈게요. 표시 좀 해주세요. 1과 H.O.P라고 표시해 주시고요. 1번, 그는 빠르다. 그는
빠르다. 문장 성분 다 써주세요. 얘는 빠르다. 세 단어죠. 주어, 동사, 뭐 형용사, 목적어 표시해 주시란 말씀이에요. 다음 2번. 그는 건넨다. 빠르게. 그건 안 써도 돼요. 문장 성분만 적어주시면 돼요. 한글로 적어줘도 돼요. V 뭐 동사를 V 안 하고 그냥 동사 이렇게 적어주셔도 돼요. 그는 건넨다. 빠르게. 현재형으로 지금 뜻 말씀드렸어요. 현재형으로 적어주세요. 동사. 그는 걷는다. 빠르게. 문장 성분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3번. 그는 빠르게 보인다. 그는 보인다. 빠르게.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1, 2, 3번 문장, 문장 형식만 적어주시면 돼요. 구성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뭐, 형용사, 뭐, 표시 다 해주시면 된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우개 가루 좀 모아주세요. 다 끝났나요? 네. 얘들아, 끝났으면 잠깐 쉬세요. 갖다 내야지 같이 끝내야 되는 거 아니니? 저기 뭐쓴거 있어? 민사, 그 창문 좀 열고, 얘들아. 그 창문 좀 열어볼래? 커튼 다 올리고. 창문 좀, 아니, 너무 끝까지 웃지 말고. 창문 좀 열어줘.
왜? 뭐가 문제야, 재현아? 인원수가 몇 명이야, 지금? 지금 몇 명이야? 지금 불 껐을까, 열린다. 두 명이 왜 빠졌지? 후연이야. 둘이 빠졌구나. 저기 책상을 벌려놓은 이유가 세 명이 앉아도 된다고 벌려놓은 거구나. 그렇게 하면은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너네가 아니라 지금 2학년에서 3학년 된 애들이 작년이 아니지, 재작년이지, 이제. 가을에 23명까지 있었거든? 심지어 여기 옆에 앉아서, 그때 이 책상이 없었어. 여기 옆에 앉아서 여기서 들었어. 근데 그 애들이 7관가를 지나가면서 그만두기 시작하더라고. 좀 약한 아이들이. 얘도 아시다시피 여기는 붙잡는 데는 아니잖아. 오히려 잘안 되면 얘기해서 이게 맞지 않는 것 같다. 다른 학원 알아보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 학원 아니니. 근데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12명인가 13명인가로 줄었죠. 과연 여기서 누가 살아남을까요? 선택은 네가 하세요. 하자. 29페이지 갑니다. 자, MIS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MIS는 bad라는 또는 wrong이란 뜻이잖아요. 잘못 이끌고 간다라는 뜻이라서 잘못 인도하다는데 얘를 어려운 한자로 오도하다라고 해요. 잘못 인도한다, 오도하다. 써, 따라와. 결국은 속이다 아니냐 이거죠.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옆에 deceive 같은 단어는 나중에 할 거고요. 자, misbehave란 단어 갑니다. miss가 wrong이니까 behave는 행동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버릇없이 굴다. 나쁜 짓 하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오세요. 얘는 명사형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misbehavior. 나쁜 행실. 얘는 나중에 어차피 해야 되고 해서 요건 지금 misconduct. 컨덕트는 뜻이 많은 단어예요. 어쩔 수 없이 씁니다. 미스컨덕트는 나쁜 행실. 이런 말이 되는데 미스컨덕트가 컨덕트란 말에 명사가 행동이란 뜻이구나. 동사로 쓰면 뭐야, 저거? 동사로 쓰면 제대로 이끌고 가다라는 어근이거든. 덕트가 듀스,
에듀케이트 할때그 DUC야 어근이. 그 컨덕트란 말이 그래서 실행하다, 수행하다라는 뜻이 나와요. 이끌고 간다는 얘기라서 우르르 이끌고 간다란 말 되고. 네, 이 정도만 써놓을게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행동하다와 실행하다가 있어. 행동과 실행하다가 있어. 미스컨덕트하고 미스비헤이비어가 같다는 것 정도 해서 29페이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 2, 3, 4, 5형식에 2형식 들어갑니다. 2형식은 불완전 자동사라. 어? 저 핸드아웃이 없어? 그럼 어떡하지? 잠깐만. 동영상을. 자, 2학년 거. 2학년 그래. 소리. 2형식 들어갑니다. 자, 불완전 자동사라서 얘는 보호가 필요해요. 불완전하니까. 자동사니까 역시 목적어는 필요가 없어요. 이 보호라는 개념은 2형식과 5형식에만 존재해요. 불완전하니까 보호가 필요해요. 목적격 보호. 얘 둘이 보호가 필요한 애들이에요.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 개념 잡아야 되더라. 그다음에 자동사니까 목적어는 필요 없고요. I'm John. 이제 니네가 동영상에서 봤던 것들 하는 거예요. 따라와. 이건 뭐안 보고도 쓸수 있지 않냐? 뭐 화면은 왜 보나? 안 보고도 쓸수 있는 상태가 돼 있지 않나 지금쯤은? 복수 삼아 쓰세요. 너네가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 아니야. 다른 애들도 다이 과정 겪었어. 다 그리고 충남대 의대 가고, 덕성여대 약대 가, 약대 가고, 성균관대 약대 가고 하잖아. 성균관대 약대 간다는 애하고 덕성여대 약대 간다는 애들은 재수한다 그러네. 이걸 여기서 처음 하는 사람은 있긴 하네요. 없어. 처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지금. 왜 이퀄 할래 그냥? 내가 이퀄이라면 이퀄 아니야? 하지만 재현이가 이퀄 땡이라니까 이퀄 땡이겠네. 네가 선생님 이리 와. 야, 뭐라고 써, 선생님 위에?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 하는 게 아니라서 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자, 다못쓴건 사진 정리해. 여기 처음 하는 게 있어. 티 봐. 2형식은 주격 보호로 명사나 형용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호는 항상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보호예요. 티 봐. 움직이면 수업을 중단시킨 거야. 네가 지금 나머지 열몇 명이 멍 때리게 하는 거야. 보호는 명사도 할수 있고 형용사도 할수 있어요. 명사는 문장에서 뭐 하니? 형용사는 부사는 무슨 동? 저게 안돼 있으면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명사가 주격 보호하고 있고요. 형용사가 주격 보호하고 있다고요. 부사는 보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물결 표시 ly는 happy에다가 ly 붙였다는 뜻에 슬래시하고 썼으니까 얘는 쓰면 안 된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시험에서 해피가 맞아, 해필리가 맞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설마 이게 시험에 나오겠니? 얘가 그렇다는 거야, 얘가. 2형식까지 무슨 시험에 나와, 5형식이나 돼야 나오지. 얘는 해피는 형용사라고요, 동가로 쳐 있잖아요.
이게 명사가 주격보호로 오면 보호와 그 대상은 이퀄이 돼요. 내가 존이고 존이 나예요. 그 대상이 형용사면은 얘하고 이 대상과 이 보호는 이퀄이 안 돼요. 나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상태인 거예요. 내 취미는 노래하기이다. 노래하는 것이다 해서 얘가 동명사기 때문에 이퀄이 돼요. A 이퀄 B 의 구조가 돼서 나중에 네가 고3 수능 문제 가지고 나하고 얘기할 때이 핸드아웃 얘기를 듣게 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너 움직였어? 수업을 끊고 있었어, 네가. 인원이 너무 많지? 내 취미는 노래하는 것이다예요. 얘하고 얘가 이퀄이 돼요. 얘는 동명사라고요. 왜 동명사인 걸 압니까? 똑같은 싱잉이고 얘도 싱잉인데 얘가 좌안처럼 내가 좌안이고 좌안이 나예요. 내 취미가 노래하기이고 노래하기가 내 취미라고. 얘는 동명사예요. 얘는 현재 분사예요. 현분이라고 써 있어요. 뭐뭐 하는 중이라는 뜻이고 형용사예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형용사라고 여기서 했어요. 나는 행복한 상태이다고 내 여동생은 노래 부르는 중이다요. 얘하고 얘가 이퀄이 되지 않아요. 얘하고 얘가 이퀄이 아니 명사하고 형용사가 어떻게 이퀄이 돼? 똑같은 품사가 와야 이퀄이 되는 거냐? 이퀄이 안 되듯이 얘하고는 이퀄이 안 돼요. 얘가 사람이 어떻게 노래 부르는 행위하고 이퀄이 돼? 얘는 취미는 어떤 행위하고 이퀄이 되겠죠? 취미가 낚시하기, 취미가 등산하기, 취미가 노래하기. 이퀄이고 얘는 이퀄이 안 된다고요. 그 비동사가 1형식에도 쓰이고요. 2형식에도 쓰이는데 2형식일 때 비동사는 뭐뭐이다예요. 뭐뭐인 상태이다라는 뜻인데 물론 뭐뭐가 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I want to be a teacher. 그러면 선생님이 되다가 되는 거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거는 많지 않으니 비동사가 2형식 때는 이다, 1형식 때는 있다로 가라고요. 너 필기할게도 똑같이 써야 돼 이거. 여기 어떤 애들이 사는지 잘 모르지. 어떤 애들이 살아남는지 잘 모르지. 중학교 3학년 때 웬만한 건다 끝낼 거야. 3년 있다 대학교 갈때 찾아와요. 의대 가니 약대 가니 이러면서. 3형식 갑니다. I hate John이라는 건데 얘는 완전하니까 완전하니까 보호가 필요 없잖아요. 주격보호 같은 거. 얘는 완전하니까 보호가 필요 없다는 거고 타동사니까 얘는 목적어가 필요하네요. 타목이죠. I hate John은 심지어 웬만한 문법책에서는 나오지도 않아요. 왜? 너무 쉽고 간단해서. 얘는 주어고 hate John 이렇게 되는데 헤이트 밑에 뭐라고 쓰냐, 서윤아? 3V 타. 이렇게 해서 목이 되는 거죠. 나는 좌안을 싫어한대. 왜안 좋은 말을 썼습니까? 하는데 이 9번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쁜 내용. I love 좌안을 써, I hate 좌안을 쓴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고. 내려갑니다. 너 1, 2, 3, 4, 5 시간 되면 큰일 나. 분명히 얘기했어. 수요동사는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가 있다는 건데 I gave him a book은 나는 그 남자에게 책을 한권 주었다예요. 얘는 주어고요. 나중에 필기할 이거 시험 문제 똑같이 써야 돼. gave는 4형식이고요. io와 do가 있어요. 여기 io와 do는 보통 io가 무슨 사람이나 이런 대상이에요. 뭐뭐에게 do는 뭐뭐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 남자에게 책을 한권 주었다. 전에 들은 얘기를 또 듣지? 빨리 하잖아요, 지금. I gave a book to him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to him은 to가 전치사니까 뒤에 목적어 나오는 우리 여기서 했던 이거네. to가 전치사니까 뒤에 목적어 나오는 접목관계니까 얘는 파란색 플러스 펜을 가지고 돼지 꼬리 땡냐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없는 거라고요. 이게 없는 거면 I gave a book만 가지고 매트형식이 따지라는 건 나는 책을 한건 주었다. 그럼 뭐하고 똑같아? 나는 좌는 싫어한다처럼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고 명사 나온 거 아니야.
아, 그럼 이형식인가요?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고 명사 나왔으니까 얘는 자동사를 안 돼요. 얘는 타동사예요. 뭐뭐를, 책을, 얘는 삼형식이라고요. 얘는 얘가 사라지니까 오히려 단어는 더 늘었어요. 2라는 것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 이게 다섯 개짜리 단위에서 여섯 개짜리 단위로 바뀌었는데 형식은 얘가 사형식인데 얘가 삼형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애들은 일형식은 짧고 오형식은 길고 뭐 이렇게 있는 거야. 일형식도 길게 할수 있죠. 전명구를 넣으면 길게 할수 있죠. 그게 아니야. 단어 수가 문제가 아니라 문장 성분을 판단해야 돼요. 얘가 명사인지, 얘가 형용사인지 이런 게안 되는 애들하고 어떻게 고등학교 내신 수업을 하냐고요. 고등학생은 새로 받지 않아요. 전교 몇 등이라는데 안 받은 애도 있고요. 심지어 수업하다가 팀이 깨진 애들은 전교 1등도 두 번인가 내보냈어요. 이 근처 고등학교 전교 1등을 두번 내보냈어. 아니, 각각 다른 애들인데 내보낸 적 있어요. 여러 번 얘기했어. 중3 말까지 버텨보세요. I gave a book to him 이렇게 됐으면 얘는 사라지니까 나는 그에게 난 책을 한권 주었다 이렇게 됐고 여기 있는 이 전치사가 창문 닫을래? 이 전치사들이 to도 오고 for도 오고 of도 오는데 얘들이 이제 MBC 파악에 오니 ask, inquire는 하지 않을게요. 야, 1번 되게 중요해. 여기서 웃고 떠들 수 없어. 여기서 인생이 갈려. 영어 쪽으로. 영어 쪽에 인생이 망하면 아마 다른 과목 아무리 잘해도 안 될걸요. 가자. 5형식 갑니다. 불완전 자동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불완전이니까 목적어 아, 보호가 필요하지. 얘도 불완전에서 보호가 필요. 얘는 주어하고의 관계예요. 내가 좌니야. 얘는 목적격 보호예요. OC. 그 목적어 관계라고요. 따라와라. 1학년, 2학년 거에서 이거 다 했더니만 아주 편하네요. 니네 운이야, 그래서. 자, 이제, 예. 니네가 안 보고 쓴 사람들이 많이 있네, 보니까. 근데 당연하죠. 이걸 뭘 보고 써, 민서가. 그치? 여기 뭐 쓸지, 뭐 빠졌는지도 알겠지? 모르겠는데요. 뭘 몰라. 뭐 빠졌냐, 여기? 동명사 빠졌네요. 어디다 써? 여기 동명사예요. 뭐뭐 하는 것? 얘는 뭐 여기 ly 빠졌네. 물결 표시 ly 쓰면 안 된다는 거고 여기는 현분 쓰고 뭐뭐하는 중 이렇게 쓰는 거죠. 이 얘기를 아까 6학년 팀에도 한것 같은데 어쨌든 또 하면은 고등학교 3학년 녀석들이 내가 데리고 3명이서 내가 학교 그만두고 나온 지 다음엔가 다다음에 고3 애들이 있었는데 다다음엔가 봐요. 근데 싱잉이라는 단어인지 스위밍인지 슬리핑인지 솔직히 헷갈려요. 1, 2, 3, 4, 5번에 짧은 문장으로 스위밍만 5개가 쭉 있어요. 다음 중 나머지 내가 다른 걸 고르셔 그랬는데 세 놈이 다 틀렸어. 즉 현재분사 동명사를 세 명이 다 모르는 거야. 그때 내가 생각한 게 아, 그때 정말 상황 많이 안 좋았죠.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고등학생은 새로 받지 않지. 새로 받지 말자. 너무 문법적으로 안돼 있는 애들로 수업하려니까 성적이 안 나와요. 나만 욕먹는 거 아니야. 내 실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너무 못해.
고등학생을 새로 받지 않게 된 계기죠. 너넨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 생고생을 한 거죠. 그래서 동명사하고 현재 이거 볼 때마다 걔네들 얼굴이 떠올라요. 동명사하고 현재분사 구별해야 된다. 그 얘기죠. 또 하나는 뭐 해야 돼 이제? 이게 해피하고 싱잉이 현재분사야. 이 설명 더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좌안을 보스로 만들었다. 누가 보스야? 좌안이 보스예요. 아, 목적어를 보충하고 있네요. 동그라미 빠졌네. 목적어를 보충하니까 얘가 목적격 보호구나. Object Complement구나. 목적어를 보충하면 목적격 보호. 아, 누가 보스야? 위가 아니라 좌안이 보스구나. 누가 좌안이야? 주어가 좌안이구나. 어, 주어를 보충하니까 주격 보호구나.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활동을 노래 부르기라고 부른다. 노래 부르기가 뭔데? 이 활동, 그 활동이라고. 얘가 얘란 말이야. 명사면 이퀄이 돼요. 되게 중요해더라. 수능 문제 어디 전에 꼽아놨었는데 치웠는 것 같아. 전에 한번 보여줬을 거. 수능 문제 가지고 오형식 수동태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얘가 얘 아니냐 그랬다면 이해를 못해요. 1, 2, 3, 4 원식이 안돼 있어요. 그리고 수동태가 안돼 있어요. 지금 집중해서 들어. 합니다. 우리는 좌안을 행복한 상태로 만들었다. 좌안이 행복한 거란 말이야. 목적어를 보충해주고 있네요. 누가 행복한 거냐? 주어가 행복한 거네요. I. 주격 보호고. 얘는 목적어가 행복한 거니까 목적격 보호구나. 우리는 좌안이 노래 부르는 걸 보았다. 누가 노래 부르냐? 좌안이 노래 불러요. 어, 그렇구나. 목적어를 보충하니까 목적격 보호. OC라고 쓴 거야. 설마. OC라고 쓴 거야. 여기는 주격 보호라고요. 주어가 노래 부르는 중이잖아요. 얘는 목적어가 노래 부르는 중이잖아요. 이건 나중에 이 7과 8과에서 얘기할 때 얘를 뭐라고 부른지 아냐 혹시? 얘가 의주예요. 여기 튀어나온 애는 뭐야 도대체? 이거 왜 튀어나와 제가? 의미상의 주어고 얘가 뭐야? 얘가 의미상의 동사래니까 그게 뭐예요? 나중에 제기되면서 하면서 얘기 나옵니다. 결국은 얘가 이짓하잖아. 의미상의 주어와 의미상의 동사가 나와서 오형식 오토할 때 위, want, join, to eat 할때 join이 먹는 거야. join이 노래하는 거야. 영작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빨간색으로 뭐 해야 돼 이제? happy랑 singing을 연결해서 뭐하고 연결하냐? happy하고 singing을 연결해서 얘네 둘을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쓰느냐? 뭐라고 써? A로 끝나면 승우야 몇 형식이야 몇 형식? 2형식 아니면 5형식이다. 이게 네 머릿속에 박혀있는 게 중요한 건뭐 때문이냐면 5형식 수동태 때문에 그래요. 너 이거 중요해. 5형식 수동태 때문에 예 수동태 자리에 왔을 때 얘가 해필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게 고등학교 3학년 시험 문제예요. 수동태만 들어. 존 뭐야 수동태? 존 was made happy예요. happily 쓰면 안 돼요. 그 고3 시험 문제예요. 정말요? 너희들 중에 운 나쁘면 나랑 고3 여름까지 가버려? 그럼 알게 돼. 내가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니? 이러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4과의 오형수에서 얘기 나오기 때문에 그거 보여주면서 얘기할 거니. 했잖아 엄마. 내가 정말 말했잖아. 어 그러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고3 거에 나와요. 뭐가요? 오형식 수동태에 해피가 마치 해플리가 틀리다는 거. 보호랑 형용사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왜 외우겠냐? 형용사로 끝내야 된다. 오형식 수동태는. 그쵸? 끝에가 형용사로 끝나야 돼요. 2학년 거나 1학년 거할때 이런 얘기 할 상황이 아니었고 너희는 지금 이걸 아니까 얘기해 준 거. 오형식 수동태 3학년 거이 버전에서는 오형식 수동태 세게 나갑니다. 거기 되게 세. 자, 그렇게 하시고 얘는 어디다 붙이느냐? 사진 정리하세요. 어디다 붙이느냐? 12페이지에다가 붙이시면 됩니다. P12고요. 참고로 다음 시간 되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던져주고 표 그려 이럴 거야. 칸만 칙칙 하고 앞에 페이지는 1형씩 쓸 거야. 뒤에 페이지는 3, 4, 5형씩 쓸 거야. 이러면서 그냥 써 그럴 거야. 불러주는 거 없어. 그러면 나갈 사람은 나가줍니다. 보세요. 누가 빠진 사람 있나 없나? 그 다음에 형자 가야겠네. 여기 지금 몇명 있다고 하셨지?
안녕. 나까지 포함해서 18명 맞아? 하여튼 안 끝나는 운동 하여튼 18. 재현이가 만약에 승우가 만약에 승우가 대장 아니야? 네가 책임져야지. 대장 아니야? 그럼 도영이었구나. 누가 맞으면 되니, 도영아? 재현이가 맞습니다. 그래. 이제 안 눌렀나, 지금? 눌렀는데? 아까 하고 눌렀는데? 다른 황샘이 가져가 있을 수 있어. 여기 있는데요. 아, 재현이 부하들 빨리 와서 나눠줘 이거. 재현이 부하가 재현이었구나. 자, 서로 조직의 명예를 위해서. 그래. 갑니다. 자, 얘는 그 다음 페이지인 14페이지다 붙일 거예요. 자, 갑니다. 이형 형자. 근데 밑에 이거 다 해야 돼요. 3학년 업체가 다 해야 돼요. 이형 형자입니다. 너희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이 와도 주는 자료와 내용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끝이야. 너 대학교 가서도 이 자료 본다. 가자. 이형 형자는 이형식인데 형용사 보호를 요구하는 불완전 자동사인데 너무 길잖아. 그래서 요거를 해가지고 이형 형자. 그래서 이것도 너무 형자 쓰기 너무 복잡하다 해서 EV 히읗 지읒이라고 쓰고 EV 형자라고 있습니다. EV 형자는 간단해요. 니네가 앞에 첫 번째 페이지 썼던 비동사 옆에 형용사. 비동사 옆엔 형용사가 와요. 일반 동사 옆엔 부사가 와요. 얘는 연결만 하고 얘는 화살표가 가야 돼요. 얘는 수식 관계야. 빨리 걷는다. 빠른 상태이다. 주격보호네요. 이형식이고요. 얘는 일형식이네요. 왜요? 얘가 없으니까. 돼지꼬리 땡렬 없으니까. He walks만 있는 거야. 근데 이게 99.9% 거더라? 근데 여기 있는 스물 몇 개의 단어 빼고는 다 저렇게 되는 거라. 이것만 외워주면 네가 고3까지 EV 형자에서 he looks quick에 이거 look이 일반 동사인데 얘는 왜 부사가 안 오고 형용사가 오는 겁니까? 얘가 EV 형자라서. 시험은 예외에서 나오는 건데 이 EV 형자는 너가 나중에 이 책이 끝나갈 때이 고3 책이 끝나갈 때 내가 뭐라고 그러냐? 내가 얘기했잖아. EV 형자는 나중에 쏘된 용법이든 as 용법이든 더비더비가 됐건 반드시 다른 거랑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건 기본에 들어가고 더비더비가 제일 세요. 더비더비가 더비더비에서 보통 이게 형용사가 맞냐 부사가 맞냐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 전에 끝난 중3 애들이 했던 13과에 더비더비 핸드아웃이 되게 센 거예요. 이게 되게 센 핸드아웃인데 우린 2학년 때안 했어요. 이거 더비더비 되게 센 핸드아웃인데 원리는 간단해요. 도치된 거고요. The more impressive you look physically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석은 네가 신체적으로 더 매력적일수록 이란 뜻이에요. 답이 뭐냐고 그랬더니만 얘가 EV 형자니까 피지컬이 답이죠. 아니에요. 얘가 답이야. 왜 그럽니까? 문제는 더 more impressive의 이 단어가 도치가 돼서 원래 여기에 들어가요. You look more impressive. 피지컬리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비동사 앞에 형용사 more violent가 맞죠? violent 네가 맞죠라고 하는 문제는 얘가 오투라 목적어다의 목적격 보호가 투분형사 나왔는데 비동사 옆이니까 뭐가 와야 돼? 뭐가 와야 돼? 형용사 와야 돼요. 비동사 앞에 형용사 일반 동사 앞에 부사 형자 옆에 형용사가 결국은 이 문법에서 이 형용사 부사 중에 제일 센게이 더비더비예요. 더 플러스 비교고 더 플러스 비교고 그때 하게 됩니다. 이 책이 고3 버전 책이에요. 니네가 지금 그책 저거 지금 13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1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더비더비 아 형제를 우습게 여기지 마라. 다른 문법 사항과 합쳐져 가지고 시험에 나온다. 그때 돼 가지고 이건 어딨어요? 그러지 마. 그땐 여기 앉아 있겠니 니가? 여긴 놀러 오는 데 아니야. 니네가 잘 돼야 내가 잘 돼. 반드시 니가 나를 좋아하진 않아도 이 수업을 싫어할 순 없어. 킴유가 있고요. 따라와. 외워야 돼. 얘가 여기까지 외우는 거야. 외워야 돼. 내려가자. 다음 시간에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시험만 볼것 같은데요. 맞아. 다음 시간에 시험만 볼 거야. 너첫 번째, 두 번째 한다고 완전히 늦게 안 되면 네가 몇달 뒤에 후회하고 이걸 그만 여길 그만두는 걸 내가 뻔히 아는데 반드시 예 프로브 빼고요 런까지고요 지금 빨간색은 T야 Look seem up here you 예 smell taste sound feel까지 링은 고3 때 나와요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요? 얼마 전에 한 6개월 전에 그만둔 애가 고3 여름에 그만둔 이 근처 고등학교 전교 1등이야. 서울대 의대에서 다 떨어진 거 아니야. 연락이 안 오네. 하자. 킴유 유지하다. 자, 이 애들은 다 뜻이 이 형식으로 쓰면 유지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흐리지 어쩔 수 없어요. 글씨를 조그맣게 써야 돼서 갑니다. 확대라든가 해서 지금 줌이라서 좀 흐려요. 자, remain이 일형식으로 쓰면 뭐야? 이건 남다예요, 남다. He remained at home. 집에 남았다 이거 아니야. 집중해서 봐. 집에 가서 사진 정리해. Stay는 얘도 일형식으로 쓰면 뜻이 뭐야? 머무르다. You stay. 너 머물러. 이말 아니야? 명령문으로. Hold는 삼형식으로 뜻이 주로 나오죠. 삼형식으로 뜻이 뭐예요? 무엇을 잡다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 형식일 때뜻 뭐야? 아니 지금 EV 형제하고 얘들은 다 뜻이 유지하다라니까. 이 형식 쓰면 유지하다요. 정말요? Continue 좁아서 밑에 썼죠. Continue 얘는 일 형식으로 쓰이면 뭐야? EV가 뭐예요? 일 형식. 아니 아까 그거 설명 안 했다야. 뒤죽박죽이구나. 마음이 급해가지고. 요것만 한번더 설명하고 말게요. 뭐냐면 아까 핸드아웃에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봐봐. 여기에 있는 애들이 다 1, 2, 3, 4 형식이 뭐에 따라 구별하냐면 동사에 따라 구별해요. 근데 봐봐라. 예, 여기 보면 I am John하고 여기는 I hate John이 있잖아. 얘는 이 형식 아니면 일 형식 동사예요. 이 형식일 때 뭐뭐이다. 일 형식일 때 뭐뭐것이 있다예요. 나는 좌한이다예요. 나는 좌한을 싫어한다예요. 그러니까 얘는 I 동사 목 좌한, I 동사 좌한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 형식이고 얘는 삼형식인 거라고 구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형식과 삼형식은 동사 가지고 구별하는구나. 또 하나는 밑에 것도 보면요. 이거 어복을 하나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게 4형식이 5형식이라 그래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남자와 하나의 책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남자에게 책을 준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하고 좌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밑에서는 좌한이 보스예요. 여기서 좌한이 나라고요. 내가 좌한이야. 주어를 보충해. 좌한이 보스야. 목적어를 보충해. 얘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아예 동일인 거라고. 동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얘가 이짓하는 거고 얘가 이짓하는 거구나. 좌한이 행복한 거고 좌한이 노래 부르는 건데 얘는 그 남자가 책인 거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여기 있는 애들은 주로 준다란 개념 아니야? 얘하고 얘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얘하고 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얘는 얘야. 오구나. 보충해 준다고. 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는 얘예요. 아, 보호구나. 얘를 보충해 주는 거구나. 그 개념 설명이 안 됐어요. 여기도 이거 안 했네. 사동사 밑에 목적어. 마음이 급해.
이번 주말에 일과를 와장창창 니네가 하게 하려면 형제도 해야 되고 막할게 많아. 자, 그래도 필기하면서 꼼꼼하게 할건 하고 갑시다. continue가 일형식으로 쓰이는 뜻이 뭐야? 네, 계속하다예요. V가 뭐예요? 하다란 말이야. 하다란 말쓸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계속하다예요. 너도 이렇게 하면 필기 빨라질 거야. 라이스 스탠드는 뜻 쓰는 건좀 그렇고 누워 있고 앉아 있고 이어서 있는 건데 얘이 형식으로 쓰면 뜻이 뭐야? 이 형식으로 쓰면 유지하다 얘들아. 정말요? 그렇게 돼요. 이 스탠드가 서다가 아니란 말이야. 스티리폼사가 뭐여야 해? 아니 지금 우리가 동사 옆에 형용사 나오는 얘기 하잖아. 동사 옆에 형용사 나오는 EV 형제 수업하고 있는 중이잖아. 얘가 EV 형제하고 얘가 품사가 뭐여야 되냐고. 형용사여야지. 스틸은 부사로 여전히 아직도 아니에요. 비강으로 훨씬 뭐 이런 거 아니야. 비극 강조. 아니 형용사 할때 뜻이 뭐냐고. 정지한 또는 고요한 이런 뜻이란 말이야. 스틸 워터 보여줬냐 저기? 저기 뒤에 내가 그 지도에서 보였잖아. 부사로 쓰이면 아직도 뭐 이런 뜻이 있지만 제발 형용사라고. 스탠스틸은 뜻이 뭐냐? 여전히 서 있어가 아니라고요. 뭐 이거? 정지한 채로 있다예요. 이거는 물론 서 있다는 뜻도 들어가요. 정지한 채로 서 있다예요. 정지해 있었마 이 말이야. 스탠스틸은. 자, 내리갑니다. 다른 것도 할 시간이 안될것 같아서 비컴유 갑니다. 비컴유. 예, 얘는 뜻이 다 뭐라는 거? 뭐뭐이 되다예요. 컴은 일형식일 때 뜻이 오다예요. 얘가 정말 되다가 돼요? 컴출은 뜻이 뭐야? 사실이 되다예요. 얘는 EV 형자라 형용사고 얘는 한 단어로 뭐야? realize는 iz가 동접이니까 현실이 되다네. 실현되다예요. come은 되다란 뜻이야. 오다가 아니야. 이 형식일 때 일반 동사인데 왜 옆에 형용사가 와 있어? 대사가 정해져 있어. 일반 동사인데 왜 옆에 형용사가 와 있어? come이 EV 형자라서요. 그럼 얘는 이 형식의 EV 형제의 무슨 유? become 유. 그럼 뜻이 뭐야? 얘는 다 뭐뭐이 되다 했듯이 정신 차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애들이 올해 겨울 되면 이 책이 끝나거나 어떤 상태가 돼 있을 것 같아? 못 쫓아와요. 얘는 고우는 쓰냐? 이게 가다. 고우베드가 뭐니 그랬더니만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애가 뭐라 그랬어? 침대에 가다래요. 아니야. 스펠링도 틀리고. 얘 뭐야? 네, 썩다야, 썩다. 고우 매드는 미치다예요. 미친 상태가 되다예요. 고우 블라인드, 눈 멀게 되다. 되다야 뜻이 고우가, 가다가 아니야. 너 이제까지 영어 이상하게 배우고 살았어. 겟은, 얘는 삼형식이 있죠. 삼형식이 뭐야, 겟이? 뭐뭇을 얻다, 이런 건데, 이 형식일 땐 뜻이 뭐라고? 되다라고요. get cold가 뜻이 뭐야? 이 저기 뭐야 그 뜻을 이거는 이렇게 써줘야 돼요. is getting cold를 써줘야 돼요. 그럼 얘 뜻이 뭐냐? 점점 more and more 쓰면 되지. 어쨌든 추워진다 아니니 get cold가 그럼 되다야 되다. 뭘 잡다가 아니야. 옆에 catch a cold가 있는데 이때 얘는 cold가 형용사잖아. 얘가 EV 형자라. 그게 뭐예요? 이 일반 동사는 비컴유에 들어가는 애고 옆에 형용사 와야 된다고. 원래 일반 동사 옆에 부사 와야 돼. 근데 왜 형용사예요? EV 형자라서. 무슨 유예요? 비컴유야. 뜻이 뭐예요? 되다. 여기서 추워지다라고요. catch a cold는 이 cold가 명사예요. 얘가 명사면 어떻게 알아? 앞에 한정사가 있어요. 즉 관사가 있어요. 한정사 이 일괄사 합니다. 한정사라는 거. 이 한정사 있으면 뒤에 명사 오는 겁니다. 관사나 소유격이나 which, what, whose, some, this 이런 한정사가 오면 뒤에 명사 옵니다. 그럼 얘는 감기예요. 춥다가 추운이 아니에요. 이건 감기 걸리다야.
리하고 얘는 뜻이 달라. 캐치 어 콜드하고 겟 콜드하고 뜻이 달라. 품사가 달라. 얘가 품사가 뭔지 얘가 품사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고등학생 되게 하진 않을 거야. 그로우는 얘는 좀 복잡하네. 얘는 일부일로 쓰이면 뭐야? 자라다예요. The plants, the flowers grow very quickly. 자라다네요. 2형식일 땐 뭐야? 되다예요. 3형식일 땐 뜻이 뭐야? 뭐뭇을 키우다예요. I hate John. 난 John을 싫어하다처럼 3형식일 때 키우다예요. So he is growing a lot of flowers. He grows a lot of flowers. 목적어 나와요. 그는 많은 꽃들을 키운다. Turn도 1형식일 때 뜻이 뭐야? 이게 돌다예요. 2형식일 땐 되다예요. 3형식일 땐 뭐뭇을 turn me around. 나를 돌렸다. 뭐뭐를 돌리다 아니야? 2형식 때 되다고요. fall은 1형식일 때 떨어지다? 2형식일 때 되다고요. make도 이건 형식이 많죠. 3형식일 때 만들다. 2형식일 때 되다. run도 복잡하죠. 1부일 때 삐다죠? 달리다. 2부일 때, 3부일 때 뭐뭇을 운영하다죠. He runs a small company. 목적어가 있어요. 2형식일 때 뭐야? 되다예요. prove는 안 할게요. 이건 증명하던데 안 할게요. 저 밑에 있기도 하지만 안 할게요. 내려가서 룩시머 피오류 나옵니다. 룩시머 피오류는 뜻이 얘는 유재하다. 얘는 뭐뭇이 되는데 룩시머 피오류는 뜻이 뭐뭇으로 보인다예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냐면 뭐뭇을 보다가 아니에요. 뭐뭇을 보다가 몇 형식이야? 그건 3형식이야. 목적어가 있다는 얘기니까. 뭐뭇으로 보인다. Look happy가 해석을 하면 행복하게 보인다예요. They look happy. 그들은 행복하게 보인다. 그럼 행복하게면 부사 써야 될것 같은데 우리말 해석은. 왜 happily라는 형용사 쓰는 거야? Look이 EV 형자라서요. 너 다음 달에는 쟤들처럼 옆에서 떠들어야 돼. 저렇게 입을 벌려서 얘기를 해야 돼. 다음 달까지 이게 적응이 될수 있다니까. 너 되게 운 좋은 때 지금 이 팀에 들어온 거야. 이 책이 1과가 끝났다 그래도 예비 수업 받아야 돼요. 지금 바로 들어왔으니까 지금 3명 들어온 사람들은 특히 이 저기 뭐야 두 사람들은 좀 하다 들어와서 좀덜 당황스러울 텐데 온지 얼마 안 돼서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Look happy, 행복하게 보인다. 근데 형용사 써야 돼. 왜가 이가 이브 형자라서. Smell good, 좋게 냄새가 난다잖아요. 굿은 형용사로 좋은이라는 이브 형자라. 이게 형용사 나와야 돼. 동가로야 형용사라. 네모가로 꽉쓰기다 동가로라고. 어디 여기다가 형용사 뜻속 형용사 표시할 그게 어딨어요? 문법선 치면 되지. 얘는 어쩔 수 없이 where를 쓰죠 우리가. where은 따로 정리합니다만 where이 여기다 정리를 할까요? where은 형용사로 쓰이면 뭐야? 건강한이고요. healthy. 부사로 쓰이면 잘. You did it well. 잘했네. 일반 호사 뒤에 있으니까 부사예요. 명사로 쓰이면 우물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진 않게 만들어져 있네. 애들은 다행히. 예, 이거는 잘 냄새가 난다가 아니라 좋은 냄새가 난다예요. Sound serious. 심각하게 들린다. 해석으로는 부사인데 부사 쓰면 안 돼요. 얘가 EV 형자라서요. 자, 여기에 이제 안한 부분까지만 하고 해야겠네요. 자, remain unmarried는 unmarried니까 과거분사잖아요. 얘가 형용사가 돼서 결혼하지 않은 채로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결혼하지 않았다. 유지하다예요. hold 굿은 굿이 형용사잖아요. hold가 EV 형자라. 뜻이 뭐야 이거? 유효하다예요. 디스티켓 홀즈 굿포
two days. 이 티켓은 이틀 동안 유효하다예요. Validate란 단어가 떠오르네요. 유효하대. 아, 이거는 내일까지 가서 봐도 돼, 이 영화 티켓은. 예, 다른 건 됐고요. 진하게 되어 있는 것만 할 거예요. 그거 티야. Come true 다 했고요. 여기는 이거 뭐 turn red 붉어지다, grow old 늘 나이가 들다, fall asleep 잠으로 떨어지다 아니라 잠들게 되다 아니야? fall이 이형식일 때 되다니까. make sure 뜻이 뭐니? 확실하게 하다, 보장하다죠. 특강에서 안 했어? 보장하다예요. 얘는 보장하다가 되는 거예요. 아, 여기다 써야 되는데. 보장하다예요. Run dry는 마른 땅을 달리던가? 뜻이 뭐야 이거? 네, 마르다야, 마르다. 말라버려서 우물이 더 well ran dr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필기되어 있는 하면은 애매하니까 이렇게 빨간색 쳐 있는 애들은 T가 되고, 하여튼 빨간색은 다 T예요. 빨간색으로 밑줄이 쳐 있건, 밑줄 쳐 있잖아. Catch a cold 쳐줘야죠. Make sure도 쳐줄게요. Run dry. 얘는 밑줄 쳐 있고요. Look happy, smell good, sound serious 이렇게 돼서 빨간색이 건드려져 있는 건다 T예요. 여기 T 안 써요. 근데 예, Red가 T예요. Red가. 예, 어저께 초등학교 어저께 총고 1학년 애들 1학년 연락이 왔는데 제 번호 어떻게 아셨나 했더니만 페르마에서 선생님이 알려주셨대요. 고마운 일이에요. 아, 이거 요것들 봐라. 후다다닥 막 요것도 T. 이게 무서운 아가씨 삼형제가 있어가지고 말이야. 이야, 이거 전에 그냥 내가 깜빡 속아가지고 말이야. 아, Four Sisters네요. 수련이까지 포함된, 그치? 이렇게 자영재용 넘어가다니만, 이건 진짜 많이 들 이러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사연아, 그치? 아유, 귀여우니까 장난도 하고, 열심히 하니까 이뻐서 농담하지. 열심히 안 하면 내가 왜,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얘기 안 해. 하자, 2월 22일. 유나는 처음 와가지고 되게 힘들 텐데 한한달잘 참아 보세요. 여기 아는 애들 있다며. 옆에 애들하고 좀야 유나 아는 사람 여자애들하고 얘기 좀 해. 남자애들은 안 돼. 너만 핸드폰 챙겨. 빨리 챙겨. 지금 까먹는다 또. 그래도 알뜰하게 챙겨주잖아 이 녀석아. 그렇지 그렇지. 장난치는 거 뻔히 알면서. 가람이하고 얘기 많이 하시고 하세요. 수련이도 그렇고 아는 사람 좀 얘기 좀 해줘. 야, 다음 시간에 목요일 날 날틀 먼저 하시고요. 칸막이 하시고 원아웃 마더텅에 숙제가 없어요. 마더텅에 숙제 없어요. 세 페이지 할 테니까 더 해오세요. 이상이에요. 세 페이지 이상. 마더텅에 숙제가 없어요. 지금 저기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형제까지 한 다음에 저책 들어갈 거니까 책은 다 구매했니? 다음 시간에 형제 끝나고 저책 들어가야 돼요. 마더텅 본 책. GPW는 있었네? 오늘 GPW 안 갖고 온 사람, 검사 못 받은 사람. 이름 불러. 재현이, 승우, 도영. 이거 브라더스 아니야 이거? 또 누가 대장이야? 도영이. 그래. 또 예진이. 또 나머지 가져왔다 이거지? 예, 재검합니다.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능률 P27, 28, 29인데 29가 되게 작아요. 1과 HOP 3개, 1과 W 단어 5개. 오늘 이거 못본것 같은데 꼭 볼게요. 단어 즉한 30개인가 넘게 있는데 그중에 5개만 시험 볼 거니까 네가 알아서 다 외워와야 저거를 볼수 있다는 거죠. 쪽지 시험 결과는 녹화하지 않겠습니다.